일단 어떻게 이런 선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일단은 이제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예.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 그 중구가 있습니다. 중구. 예. 중구 영도구가 국회의원을 하는데 중구, 예, 중구. 예, 중구. 부산 중구. 중구. 예. 그 중구는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중구 구청장은 이제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석패한 그 이원주 의원이 있는 남구. 남구을 예. 이 경우에도 시의원이 선거가 보궐선거 있었거든요. 선거 시의원 보궐선거는 미래통합당이 됐는데. 되긴 했는데 그래서 그 데이터를 놓고 보면 데이터를 보셨고. 데이터를 보면은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선거를 지켜보다가 그 이현주 의원은 되는 걸로 보고 안심하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도 걱정을 하긴 했지만 나는 분명히 김척수 후보가 이길 거라고 그 방송도 그래도 했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김척수 의원도. 예, 네, 그래서 후보가 그렇게 떨어졌다. 이거 이상하구나. 어떻게 해서 어디서 뒤바뀌었을까?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전에는 사전투표, 예전에 부재자 투표할 경우 부재자 투표를 먼저 했거든요. 예, 개표를. 맞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게 뒤바뀔 리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판에 사전투표가 개표되면서 몰표가 나왔고요. 몰표가 나왔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출발하셨구나. 예, 그래서 뭔가가 이상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제 이현주 후보하고 김척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30만 표 조작, 네. 220만 표 가운데 그러니까 거의 당선권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왜 이제 그 지방선거에 그 관심을 가졌냐면 그 똑같은 그러니까 그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는 이쪽 찍고 하나는 다른 당 찍고 이런 일은 잘 없거든요. 교차투표라는 교차 게 투표를 일어날 잘수 안. 없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차 투표가 일어날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기독자유통일당 쪽에 이제 한창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보니까 너무 부유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자유통일당의 표하고 예, 무효표 전국적으로. 예. 그러면 전국적인 표를 보니까 무효표가 그 기독자유통일당의 득표보다 두 배가 돼요. 뭔가 이상하구나.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그 데이터를 놓고 봤죠. 보니까 그 부산에서 가장 기독교계가 교세가 강한 데가 해운대 지역 그 해운대 쪽인데 여기서 한 투표구 중에 투표구대로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독자유통일당 한 명도 안 찍은 데도 있더라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 엄청나게 사 전라도도 그렇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전라도도 원래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은 불교가 세고 예. 예. 원래 맞습니다. 서쪽이 이제 개신교가 강해요. 예. 그런데 호남의 최소한도 호남 인구의 30몇 프로 정도가 개신교인데 그런 그 지역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걸 전체적으로 그 중앙선관위의 통계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혹시 공병호 TV에서 방송한 최태림 씨 방송 보셨습니까? 거의 다 봤죠. 아, 그 최태림 씨 분석 잘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냥 기독자유당은 그냥 왕창 그냥 뺏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터져나온 일련의 말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의원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부정선거가 있겠냐 이 말을 보고 내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분이 저런 발언을 한다니.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지금이 어느 시대냐? 아, 지금이 어느 시대냐? 디지털 부정선거가 가능한 시대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상당히 학술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접근했네요. 아주 그죠? 그냥 학술적으로. 이건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답을 그렇게 씁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배우고 의심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다. 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문의 기초는 의심나면 물어보는 것이 그렇죠.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학문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의심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본론으로 좀 들어가 네네. 보시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4.15 총선에서 좀 부정, 불법적인 문제를 김성진 교수님이 파악하신 것은 어떤 부분이 컸습니까? 제가 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름을 제가 중국의 세계 공산화 전략하고 4.15 불법 부정선거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중에서 이제 핵심은 디지털 파시즘이다, 지금은. 디지털 파시죠.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처럼 이게 대한민국이 조지 오웰의 쓴 동물농장과 같은 형상으로 가고 있다. 그럼 이 시대에 맞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시청자분들께서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설정을 10,000원을 이제 우리가 보통 만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가득 채우는 걸로 딱 하면 거기서 일단 15만 원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딱 이게 누르고 있다가 딱 가득 차면은 자동으로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굳이 보통은 안 넣더라도 중앙센터에서 디지털적으로 다 이게 조작이 가능하다. 그걸 그대로 선거에 대입을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또그 외에 우리가 이제 뭐 세븐일레븐이니 무슨 LG유 플러스 이런 LG 이런 데를 가서 계산을 하면 실시간으로 이거 전부 다 이게 결제가 되고 그것이 뒤바뀌어 가지고 취소가 되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어찌 굳이 30 몇만 명씩이나 다 이게 같이 해야 조작이 가능하다. 이건 잘못됐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0만이 안 해도 몇 명만 들어가도 다 조작을 그렇죠. 할수 있는데, 그렇죠. 사람들은 아직 생각을 아날로그로 30만이나 전국 공무원을 다 동원해야. 저도 그러게 그 말이에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전직 경찰관 출신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 아니 전국 공무원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작을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아날로그가 굳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선거 이거 재검표를 요구한 지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선거가 끝난 지넉 달이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되겠죠. 여태까지 이렇게 안 이루어진 늦게까지 재검표가 안된 예가 없으니까 되게 두 그거는 달이면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디지털적으로 부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이제 하는 게 아직 안 끝났는가?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은 디지털 파시즘에 의해서 우리가 농락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설명을 해주죠. 구체적으로 예. 어떤 불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법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나야 되니까. 사례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걸 인정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불법은 그래서 저는 그쪽에 초점을 둔 겁니다. 딱 증거가 있는 거죠, 증거가 딱 불법. 있는 거니까 법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고 그냥 딱 그렇죠. 불법. 그래서 명백한 불법 부정선거다. 첫 번째, QR코드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분명히
막대 모양의 바코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이것을 QR코드로 썼을까?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봐주고 할 게 없다. 봐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뭐 바코드라고 하는 게 바코드 바 막대인데. 바코드니까 한글 읽을 수 있으면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자계 표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이제 별도로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자계 표기가 사용됐다. 예. 그러게 그게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위반된 거다. 분명히 잘 못 박아놨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국인 개표 사무원 위촉한 거다. 이거는 저는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이거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있었다니 하고 놀라서 거리로 튀어나와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중앙선관위에서 아니 국민이라겠지 않느냐. 거기 어디 대한민국 국민 이런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 이건 뭐 추측이 아니고 그냥 딱 걸린 것만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부분에 요거를 선관위의 이제 선거법 알림이에 있습니다. 예.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여기는 일반 국민을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라고 2018년 6월 제4호 4호에 딱 이렇게 선거법 알림이에 예,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공식적인 견해를 확실히 발표해 준 거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될 것은 외국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국인이라고 하는 조선족이죠. 예. 조선족이 대부분인데 조선족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지방선거에는 이제 투표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가지고. 지방선거는 가지고 총선하고 대선에는 참여할 수가 없고. 지방선거 요게 6월 12일에 올라온 겁니다. 예. 6월 14일 바로 하루 전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도 투표권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이 개표 사무원은 일반 국민이다. 아, 그만큼 엄격하게 본 거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총선에 투표권이 아예 없는 외국인이 어떻게 개표 사무원으로 되느냐. 좀 참담하네요.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이 묻혀져 가는 것이 너무나도 이게 마음에 우리 국민들이 애국심이 아니면 상식이 이렇게 도륙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요 상황 요걸 보고 나서 참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요 부분은 했는데 제가 이걸 참 증거를 확실하게 잡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 끝나고 며칠 지난 다음이에요. 4.15 총선이니까 제가 저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어서 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오는데 KTX를 타고 올라올 때 보통 그 당시에는 KTX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예. 비어서 객실이 거의 어떤 경우에는 한 객실이 다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 아 그날은 이상하게 어느 역에서 제 기억으로 대전역인지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와 많은 젊은이들이 차에 오르는 거예요. KTX에 올라가지고 광명역에서 일제히 내렸어요. 예. 다 똑같이. 예. 근데 내 맞은편에 앉은 거기 이제 차표가 없어가지고 이제 미리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역에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 네 명 앉는 자리에 내 옆에 그리고 맞은편에 중국인 남녀가 앉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색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중국인이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너무나.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전에 타가지고 광명에 내렸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일제히 똑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래 내가 그거를 뒷모습이지만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놓고 이건 너무나도 이상하다. 이상하네요. 이 사람들이 뭐 일이 끝났는가? 일을 끝내고. 돌아가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뭐 의심이긴 한데 그걸 뭐 제가 검사가 아니라서 수사할 수도 없고. 그 아마 그 저기 타고 내린 것을 확인하고 이 사람 동선을 보면 왜 갑자기 그때 왕래가 없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건 뭐 이게 오늘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저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해 주시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중앙선관위가 불법이 명확한 QR코드를 고집하는 것일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QR코드 하면은 가장 널리 쓰이는 곳이 중국 아닙니까? 대국이죠. 예,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또이 QR코드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그 일상화돼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경우에는 그만큼은 QR코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선거법에 분명히 바코드를 쓰라고 못 박고 뒀는데 왜 QR코드를 고집할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고 찾아 나가다 보니까 아, 이거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요 부분, 요게 이제 요거를 보시죠. 요게 지금 투표지를 이렇게 보면 여기 QR코드가 여기 있는데 요 QR코드가 원래 사전투표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말고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2017년 2월 8일 날그 출원을 해가지고 특허 등록이 된게 2018년 8월 7일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왜 이것을 제가 관심을 가졌냐면 2018년 8월 31일에 그 QR코드를 합법화하는 이 선거법, 공직선거법 이렇게 개정안이 제출이 됐거든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의원들에 의해서. 며칠요? 8월 31일이죠. 8월 31일 날. 근데 이제 이 타이밍이 여러 개가 겹쳐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이라크 총선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쓴 것이 문제가 돼서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됐거든요. 그것이 국제적인 문제가 비화된 시점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는 아, 이 QR코드가 이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중앙선관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그 이면에 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특허까지